Times. 네,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은 기타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기타 때문에 이 밴드를 찾아보시게 되면 정말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실 겁니다. 네. 네, 퍼지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약간 그 일본 그 걸 밴드에 바라는 그 감성들을 정말 우리에게 너무 충실히 전해주는 네. 네, 그런 어떤 상큼함 그리고 그런 신남 그리고 알찬 음악성 네. 그리고 그 뮤비의 그 일본 감성 막 이런 네. 것들이 너무너무 딱 보고 있으면 그냥 흐뭇하게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얼치얼치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일본 그 그런 이쁜 음악 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상큼한 음악 하는 그 밴드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그 뭐라 해야 될까? 몸의 제스처. 우리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또 K-pop 걸그룹이 가지고 있는 몸의 제스처가 있듯이 그쵸. 그 일본 밴드들 걸그룹 걸 밴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스처가 있어. 하는 거 있잖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드럼 치는 친구들도 뭐 약간 좀 뭐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되게 무심하게 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귀엽게 약간 새침한데 약간 그런 표정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 베이스 치네만 진지해. 항상 보면 늘 보면 베이스가 좀 다크 소울을 담당하고 있는 느낌이고 기타 치는 애들은 다 해맑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사일런트 사이렌의 그 채널을 찾아봤는데 구독자 13만 명. 동영상은 한 67개, 70개 가까이 되는데 근데 막 잘된 동영상은 뭐 1600만에, 뭐 500만에, 뭐 600만에 뭐 진짜 인기가 많은. 우리도 잘하면 팬들에서 시그니처 나오겠다. 13만 명인데 시그니처 나오는 거 보니까. 아, 근데 우리는 조회수가 잘된 게 14만에. 아, 그래도 그게 싸이다 보면 한 3억 되고 이러면 나오지 않겠나. 와, 근데 우리가 뭐 영상 개수로 뭘 해주는 거면은 진짜 야, 진작에 받았지. 진작에 받았지. 저희 영상 개수가 이제 9,000개 가까이 돼가요. 네. 그럼 좀 있으면 만 개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4.5만 명 정도 되잖아요. 영상 하나당 구독자 5명. 대박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하자 그냥. 네, 하시죠. 자, 멤버를 살펴보면 현 멤버는 희난추가 탈퇴를 해서 아이냥, 수, 유카롱 이렇게 남았는데 이름도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아이냥은 야마우치 아이나 가 본명이고요. 스우는 요시다 스미레 오늘 하면 요시다 스미레가 주인공이죠. 스우. 네, 그리고 유카코 쿠로사카 유카코가 유카룽. 그리고 유카룽? 히난추 우메무라 히나코가 히난추였는데 탈퇴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우리로 하자면은 뭐 은총스 뭐 병오링 뭐 이런 거 같아. 포지션 누가 탈퇴한 건가요? 포지션 탈퇴한 게 드럼이 탈퇴했습니다. 드럼이. 그래요. 아까 표정 별로 안 좋대. 포트노이가 일로 오면 되겠다. 아, 세계관 확장 여기까지 되네. 아, 포트노이 일로 와요, 일로 와. 아, 마이크 포트노이가 일로 오면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해야지. 야, 그 솔직히 리치 코젠이 좀 어떻게 보면 산적같이 생겼잖아. 맞아요. 저 페트루치도 산적같이 생겼잖아. 이 희난추의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네. 포트노이가 와서 이제 포탄추. 네, 포탄추. 좋습니다. 좋습니다. 포탄추 해갖고 그 좀 아가씨들 옆에서 이렇게 쳐야지 멋있지. 그럴까요? 아니 다 산적 같은데. 모든 콘서트 투어를 할 때 늘 기쁜 마음으로 아마 임하지 않을까. 포트는 항상 만면의 웃음을 띠고 연도할 인상을 쓸 그것도 없어. 뒤에서 멤버들만 쳐다봐도 좋은 거야. 그렇지. 네, 사일런트 사이렌에 들어가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네. 보스노이 선생님. 러시는 네. 무슨 러시? 맞아. 러시. 사일런트 사이렌 사이사이에 들어가고 포탄추 해야지. 네. 뭐. 포탄추 해야 돼. 좋습니다. 자, 스우예요. 스우는 요시다 스미레 92년생. 네. 정말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어리네요. 시라카와 실업 고교를 자퇴하고 자퇴했어. 기타 보컬을 하고 있는. 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이사이의 주인공격의 네, 그런 네, 멤버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마이크 포트노이 딸벌이네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티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이거 참 기타 하얗고 하얗죠. 네, 정말 순백의 기타 요시다 스미레 시그니처. 이게 저거죠. 씬라인인데 구멍 안 뚫린 씬라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보라색금이에요. 보라색 구멍 안 뚫린. 약간 도면 그려놓고 만든 느낌. 그렇죠. 이거 그러고 보니까 백보라는 처음이네요. 백보라. 우리가 금보라, 보라, 은보라 다 했는데 백보라 처음이에요. 백보라. 네, 그렇습니다. 85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98cm, 무게는 3.34kg, 두께는 45+1mm, 12프레트 뚫레는 77mm입니다. 네. 바디는 엘도의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몰라요 뭐가 사용됐는지. 네. 4개
시그니처 한번 보시죠. 그렇습니다. 4개 메이플 슬림 C쉐입 넥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역시 목재 알 수 없죠. 네. 네, 헤드머신에는 펜더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스태거드 그리고 시그니처가 여기 박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좀 네, 이렇게 시그니처 이게 사인이 사인 멋있는데요. 너무 예뻐요. 이뻐요. 수 정말 약간 그 뭐랄까 팬들을 조련할 만한 사인.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사인 받고 아니, 싶어지는 사인. 기타를 보다가 사랑에 빠지겠어. 네. 어, 그러겠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치 하루아타 할 때 우리 지금 표정이랑 텐션 너무 다른 거 알지? 아예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아 시원하다. 아, 뭐 좋은 형들이네. 네, 그렇죠. 좋은 형들, 네. 여름 형들. 자, 여름 형들에서 겨울 소녀들로 왔어요. 와, 네. 순백의 기타. 네, 그리고 너트는 본넛에 41.02mm 좁네요. 네. 지판 메이플이 올라가 있는데 뭐 올라간 거겠죠? 뭐 모르겠어요. 모르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통인지 뭐 알 수가 없는데 메이플이에요. 네. 지판 공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네로우 톨프렛에 브릿지에 쇼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4개는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텔레 픽업이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입니다. 6세드 스트링 스루 바디 하드테일 브릿지고요. 바로 네.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네. 뭔가 블루스를 친다곤 하기가 되게 좀 죄스러워져요. 그냥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네, 맞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죄스럽다. 네. 맞아 이런 거. 아 상큼하다. 이런 거는 쳐야 돼. 좋습니다. 거기 네. 솔로도 꼭 그렇게 해야 돼? 잘한다. 재현 잘한다. 마샬이고요. 왜 이렇게 현타가 오지? 또 해야 합니다. 정말 이 브릿지 픽업이 딱 그 소리야.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이거는 뭐 그냥 그래도 네. 확인 해봐야죠. 이거 뭔가 이 요시다를 더럽히는 느낌이야. 이걸로 이런 거 치면 안 될 것 같아. 네. 원래 발랄한 음악을 해치는 느낌이 드네요. 아까 앞에 했던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럼 어떻게? 선생님 해주세요. 선생님 가. 맞아. 이렇게 꼭 있어. 봐봐. 이렇게 꼭 있어.
있어. 자, 오늘 아주 뭐 시연. 네. 네. 은총찜과 병어링의 시연. 시연을 잘 들어봤습니다. 아, 네? 아 신나네요. 아, 좋아요. 우리도 사이사이 하나 결성해서 네, 사이비 네. 사이렌 이런 거 네, 하나 만들어 봐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네, 네. 멋진 시연 듣고 네.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같습니다. 아 신나네요. 정말 오늘 이런 일본 걸 밴드 감성을 너무 잘 재현해 주셔가지고 사운드 충실하게 잘 들어봤고요. 근데 이제 뭐 사운드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확실히 이런 좀 피니시가 좀 과한 기타들의 특징이 그 살짝 필터 걸린 듯한 예, 소리. 먹먹해요. 나무에서 바로 뚫고 나오기가 힘들죠 사실. 예. 그래서 뭔가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얇은 껍질이 위에 있는 것 같은 거야. 수축 튜브를 쫙 붙여놓은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 키보드에도 그 깨끗하게 하겠다고 키보드에 이렇게 씌우잖아요. 예. 커버 씌우면은 이게 약간 손맛이 살짝 그렇죠. 떨어진 어, 느낌 네. 나잖아. 맞아, 맞아. 깨끗하긴 하지만. 그래서 좀 그런 느낌에 뭔가 약간 이렇게 잡혀있는 사운드가 사운드링 퀄리티에선 다소 아쉬우나 하지만 감성과 디자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뭘 원하는지 어떤 장르를 하고 싶은지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기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뭔가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운드에서 약간 뭐 플라스틱이 낀 것 같은 네, 느낌이 예. 좀 있어요. 그런 느낌. 이게 플라스틱 넥 같아.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운드 이랬으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기타 줄에서 플라스틱 가루가 날리는 듯한 느낌. 느낌이. 네. 어, 그렇습니다. 어, 약간 느낌. 그런 인공적인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뭐 소리 퀄리티가 뭐 장난감 같다든가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소리의 특성을 우리가 설명하자면 네. 어떤 자연적인 재료보다는 좀 더 인공적인 그런 어쩔 수 없나 봐요. 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피니시를 그래서 저희가 맨날 그 어쿠스틱 기타 초보자들 살 때 절대 색깔 화려한 거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예. 그 먹먹한 사운드가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가형은 이런 기타를 세계관을 구축할 때 약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예. 좀 감수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뭐 이 기타 뭐 그거 보고 삽니까? 그렇죠. 네, 그거 에이, 보고잖아요. 그런 거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스우짱 우리 네. 스우짱이 시그니처 요것도 네, 보고 사인 보고 그쵸. 막 이렇게 방에 걸어놓고 좋아하고 이런 거죠. 그렇죠. 얼마나 네. 그 감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또 뭐 되게 동력을 굉장히 강력하신 또 팬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 기다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팬심으로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스미레가 제비꽃을 뜻하는 말인데 스미레. 되게 세련된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라색을 넣었구나. 제비꽃 색깔로. 그런가 봐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스미레 뭐 한국 이름으로 되자면 약간 뭐 설희, 설아 약간 이런 느낌의 되게 세련된 느낌의 이미지라고 해요. 그래서 제비꽃에 보라색까지 해서 오늘 백보라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기타는 사운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사일런트 사운드. 네. 네. 한 주변 드리겠습니다. 사쿠라게 하나미치. 사쿠라게.
네? 갑자기요? 네. 저기 그 사쿠라게 하나미치 그 강백호 네.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름이잖아. 근데 그게 이제 벚꽃처럼 꽃길 네. 네. 벚꽃나무 꽃길처럼 하얗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쿠라게 하나미치도 보면은 실제로 일본에서 리얼로 존재하기는 어려운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캐릭터를 위해서 가상으로 만들어낸 정말 애니메이션 주인공 같은 그런 이름이 사쿠라게 하나미치인데 요시다 스미레도 뭔가 약간 그런 어떤 캐릭터 구축을 이걸로 아주 세계관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또 이 닉네임을 잘 기억하고 싶은 의미에서 상큼함 터지는 백보라 이렇게 백보라 네, 백보라. 네. 네, 스쿼드 가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5, 네.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은 오. 73점입니다. 네. 네, 은총 씨는 사운드 24,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20이요. 아, 아니요. 아니, 이런 기타를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이쁜 걸로는 짱 줘야죠. 그렇습니다. 네, 진짜. 20점입니다. 20점. 네. 만점 주셨어요. 이쁘게 만들 거면 이렇게는 해라. 요즘 집 인테리어도 다 화이트, 올 네. 화이트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트렌드를 잘 쫓아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8, 총점 72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73.33. 나쁘지 않아요. 아우, 그러니까 사실 요 디자인으로 먼저 선방친 기타가 있어요. 그 뭐죠? 팬더랑 그 스트랩 브랜드 슈프림이랑 콜라보한 게 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얀 거. 아 그렇군요. 스트라토캐스터인데 새하얀데 빨간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슈프림 딱 박스 로고가 딱 하나 있는데 아 그렇군요. 그게 지금 리셀가가 600만 원 넘어갔어요. 맞아 맞아. 그렇군요. 원래는 쌌었어요 되게. 원래는 그냥 일반 스트라토캐스터 그냥 네. 가격이었어요. 스탠다드 가격. 네네. 이게 리셀을 노려도 되는 기타가 되지 않을까. 여기 슈프림 스티커 하나 붙이세요. 기대를 내면서 네, 오늘 그럼 또 사이사이 할 때 못할 수 있어요. 사이사이. 아,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사일런트 사이. 이 기타는 지켜줘야 돼요. 사이사이 그렇습니다. 오늘 스우짱 요시다 스미레. 기타를 지켜줘야 돼요? 네 오늘 이 기사 좀 지켜줘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예. 스우짱의 기타를 우리 은총찡과 병오링이 오늘 멋진 연주로 네 멋지게 시연을 해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 기어